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뭐 진도를 다 나갔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강의할 내용은 없고 그 다음 주에 구현 시험 볼 예상 문제 그 마지막에 배운 거 학생 목록, 학생 등록, 학생 수정, 학생 삭제. 자, 테이블 데이터베이스만 학생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북책책 목록이랄지 아니면 뭐 프로덕트 제품 목록이랄지 뭐 기타 등등 데이터베이스만 다른 DB 데이터베이스 주고 뭐좀 SQL 파일 그리고 이렇게 목록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구현하기 구현 일은 응용이 없어요. 그냥 교재에서 배운 그대로 그 구조대로만 구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구현 2 문제 하나 간단한 문제 하나가 주어지는데 이게 응용 문제예요. 이건 중간고사 구현 문제하고 매우 유사한 중간고사 문제들을 다 이해하고 풀수 있다면 구현할 수 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하나 더. 변별력을 위해서, 왜냐면 요것만 내면 변별력이 없어. 왜냐면 다 구현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변별력을 위해서 하나 더. 간단한 문제 하나. 구현 문제가 두 개고, 구현 2는 그냥 간단한 문제 하나고, 몇 라인 구현할 게 없는. 그 다음에 필기. 역시 필기 시험을 보는데, 뭐, 딱 이거예요. 그 소스 코드가 자바 소스 코드, 컨트롤러 액션 메소드 자바 소스 코드, 그다음에 JSP 뷰 파일 소스 코드가 두 개가 주어져요. 두 파일이. 그리고 무슨 무슨 에러가 발생하고 있다. 그 에러에 대한 에러 증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자, 그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에서 틀린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지. 틀린 부분을 찾아서 그 수정하는 거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 틀린 부분 그 에러의 원인이 이 부분이다. 이 소스 코드에서 이 부분이 틀렸다.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손 코딩이지. 이렇게 뭐 말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소스 코드에서 틀린 부분 밑줄 싹 긋고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간단한 손 코딩이죠. 뭐 여러 줄 짜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한두 단어 부분 뭐몇 글자 틀린 부분 그런 거몇 군데만 찾아서 고치면 돼요. 자, 이게 예상 문제고 뭐 시간은 9시부터 11시 뭐 45분까지니까 시간은 충분하겠고 그다음 자 이제 웹프 수업을 들었으니까 백엔드 진로를 내가 그 선택을 할지 말지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겠죠. 수업 하나 정도 들었으니까. 그래서 백엔드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맛만 본 셈이고 아주 입문이에요. 굉장히 입문만 한 거야. 그럼 백엔드 진로의 장점. 여러분 중에서는 코딩 구현 뭐 코딩하는 게 재밌고 뭐 흥미있고 남들보다 재밌고 잘하고 싶고 이렇게 의욕이 넘치는 학생도 있겠지만 아, 개발이 나한테 잘안 맞는 것 같고 어렵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이런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백엔드가 그래서 근데 아, 그 일단 IT 4년을 다녔으니까 그치? IT 학부 4년을 졸업하니까 어떻게든 개발자로 취업하는 게 개발자나 아니면 IT 관련 직종으로 취업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IT 학부 4년을 졸업한 다음에 진로를 확 바꿔서 다른 쪽으로 취업을 한다. 이게 그꽤 불리해요. 불리해. IT 학 일단 개발이 적성에 안 맞더라도 IT 학부 4년을 다녔으니까 꼭 개발이 아니더라도 IT 분야 쪽으로 취업하는 게 취업만 놓고 봤을 때 훨씬 유리해요. 그다음에 IT 분야로 취업했다고 해서 평생 IT 아니면 개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취업한 다음에 기획 뭐 마케팅 뭐 이쪽으로 한몇년 있다가 이렇게 변환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도 IT 우리 학교 전산실에 IT 그뭐 개발자로 뽑은 다음에 그 사람 중에 한 명은 지금 기획처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총무처가 있고 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도 그렇게 다른 그러니까 즉 IT 분야에 뭐 IT 전문가 개발자로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평생 그 일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기획, 뭐 영업, 마케팅으로 트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취업은 IT 학부 4년을 다녔으니까 IT 쪽으로 취업하는 게 취업만 놓고 보면 훨씬 유리하고, 그렇다면은 또 그러니까 개발의 적성에 안 맞는 학생 같은 경우에 일단 어떻게든 IT 쪽으로 취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백엔드가 가장 실력이 없는 학생도 취업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백엔드 분야예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뽑거든, 백엔드 개발자를. 대신 그렇게 실력이 없는 학생이 취업하면 그 연봉도 그리 높지 않고 뭐 그렇지 그렇긴 하지. 그렇지만 취업이 된다는 게 어디야?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특별한 적성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든 개발자로는 취업을 해야겠다는 학생한테 백엔드 진로를 추천해요. 다른 진로보다 실력이 없어도 취업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훨씬 많이 뽑으니까. 다른 진로보다 훨씬 많이 뽑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프로그램의 적성 안 맞아서 IT 쪽이긴 한데 프로그래밍 쪽으로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 백엔드 말고 어느 분야가 있냐면 시스템 엔지니어,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엔지니어 이런 분야가 있어요. 이건 정통과 수업 내용하고 좀 관련된 내용이지. 이건 이론 과목, 암기 과목이라서 이쪽 열심히 외우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런 쪽에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자격증만 따면, 자격증 시험은 뭐 암기 과목이지.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시험 봐서 자격증 따는 거죠. 이건 그 개발 쪽이 아니에요. 이런 분야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 또 백엔드의 장점. 네이버, 카카오 등큰 IT 기업 백엔드 개발 팀장급이 연봉이 아주 높아요. 개발자 중에 가장 연봉 높은 축에 속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뭐 이런 네이버, 카카오, 뭐 쿠팡,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데서 이런 팀장급 개발자가 부족해가지고 연봉이 1억이 훌쩍 넘었고, 1억 팀장급이라면은 한 30대 중반 후반, 40대 초반, 그래서 한 10년 차쯤 되는 팀장급, 대기업 IT 대기업 팀장급 10년 차쯤 된 팀장이 돼서 그런 대기업 어떤 한 프로젝트를 한 팀을 이끌고 끌고 가는 그런 팀장급 연봉이 1억이 훌쩍 넘어요. 1억 후반, 뭐 2억, 또 정말 전문가는 큰 프로젝트 팀장은 한 3억, 4억, 이렇게 억대 연봉이 가능한 분야가 이 백엔드, 큰 대기업의 IT 개발 팀장급이 억대 연봉이 돼요. 1억이 조금 넘거나 뭐 많이 넘거나 자기 실력에 따라서. 다른 개발 분야보다도 억대 연봉 개발자가 많은 분야가 이 분야예요. 왜냐하면 그 다른 분야는 뭐랄까, 아무튼 그래요. 왜냐하면 뭐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지.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쿠팡이나 그뭐 엄청난 고객이 엄청나게 많고, 동시 요청이 엄청나게 많고, 성능 보안, 요즘 더군다나 인공지능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요. 대신 연봉이 높지. 그런데 반면에 프론트엔드나 모바일이나 이런 거 생각해봐요. 프론트엔드나 모바일이 뭐 엄청난 동시 접속자 수, 뭐 아니면 뭐 엄청나게 뭐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 거, 이런 심각한 이슈가 네이버, 카카오의 그 거대한 백엔드 서버보다는 모바일 앱, 프론트엔드 앱은 이런 그렇게 심각한 이슈가 좀 적잖아. 그래서 아주 10년 차쯤 이상 돼서 아주 실력이 높을 때 연봉이 높은 분야가 이 백엔드 분야. 반면에 중급은, 이건 아주 실력이 없는 초보, 그다음에 아주 실력이 높은 고급, 양쪽은 백엔드가 좋아. 근데 중급은 모바일이나 프론트엔드에 비해서 뭐 그만그만하지 특별히 더 좋을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만그만한 중급 개발자는 뭐랄까, 모바일이나 프론트엔드가 약간 더 나은 것 같아. 그만그만한 중국 개발자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실력이 없어서 초보로 취업한 다음에 아이 정도 연봉 받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평생 살 수는 없다라고 뒤늦게 정신 차리고, 학생 때는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 이제 취업해가지고는 이제 세상의 쓴맛을 보고 뒤늦게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만그만한 중급 정도 개발자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주 고급 개발자는 정말 부족해가지고 연봉이 높은데, 그만그만한 중급 개발자는 프론트엔드나 모바일 비해서 딱히 연봉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가. 왜냐면 프론트엔드나 모바일은 학부생부터, 초급이 어렵기 때문에 초급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프론트엔드나 모바일에 적응해서 취업을 하거든. 그래서 좀 적어요. 그만그만한 중급 개발자가 프론트엔드나 모바일 쪽이 백엔드보다 좀 적어. 즉, 실력이 낮은 개발자일수록 이 백엔드가 많아. 그래서 내가 실력이 좀 별로 높, 실력이 아주 별로다. 그러면 취업, 어쨌든 취업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어중간하다. 그러면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아무튼, 뭐 대충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 백엔드 다음에 그 프론트엔드 개발 들어보고, 그 프론트엔드 개발의 뷰JS 배우는데, 이게 백엔드 개발자도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배우는 뷰JS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 이렇게 들어본 다음에 백엔드가 나한테 적성에 맞는지 뷰JS가 맞는지 선택을 하면 되겠고, 빨리 선택한 다음에 풀잭을 좀 해서, 풀잭을 좀 빨리 해서 경진대회 좀 나가고 그런 게 필요하죠. 아, 그 다음에 이쪽 분야를 노린다면은 코테가 중요해요. 이쪽은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그 뭐랄까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코테를 중요시하게 많이 보는 분야가 이 IT 대기업 백엔드 개발 분야예요. 그래서 IT 대기업도 모바일 개발자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그렇게 심각한 프로젝트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IT 대기업의 모바일 개발자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코테를 보긴 보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IT 대기업의 백엔드 직종은 코테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쪽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이 필요한, 코테에서 배우는 그 알고리즘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백엔드가. 오케이. 자, 그래서 진로 잘 선택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들 이렇게 쭉쭉쭉 취업도 잘 되고 잘 성장하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다음 주 시험 잘 보기 바라고, 이만 한 학기 마칩시다.